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최신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기술과 트렌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황치원입니다. PC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많이 지금까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전원층 사이에 도전성 금속을 회로로 형성해가지고 만든 서브스트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뭐 대부분 전원층 자재는 올가닉 베이스, 폴리머 베이스로 전원층 자재를 형성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세라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PCB에는 많은 제품들이 디바이스가 탑재가 되고, 그 디바이스들끼리 물리적, 정기적으로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PCB에서 저희가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지 기판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실리콘 칩을 직접 실장을 하는 기판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실리콘 칩하고 저 PCB하고 연결해주는 인터포저를 역할을 하는 것을 패키지 기판 또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 밑에 그림 4개가 있는데, 왼쪽에 2개는 저 PCB를 대표하는 그림이고요. 뭐 스마트폰의 마더보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개는 AP,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칩 스케일의 CSP의 패키지가 되겠고, 보통 PC나 여기에 들어가는 CPU가 되겠습니다. 기판 기술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크게 저희가 패키지 기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주 사용되는 와이어 본딩 형식이 있습니다. 와이어 본딩은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이 실리콘 칩그 액티브면 그 트랜지스터가 가운데 면이죠. 그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테이프로 기판에다 붙이고, 그다음에 기판과 그 실리콘 칩을 와이어 본딩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칩에도 그 IO부터 시작해서 전극, 단자 반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메모리처럼 주변에 전극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칩 전면에 솔더 범프 등을 이용해서 전극을 만들고 뒤집어서 붙인다 해서 플립칩입니다. 최근에 뭐 고성능 패키지는 대부분 플립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플립칩 패키지에도 PCB에 실장하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아래 부분에는 뭐 플립칩, PGA, LGA, BGA 크게 세 가지를 나눠봤는데, PGA는 핀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뭐그 나중에 반도체 패키지 CPU를 실장하고 나서 리플레이스하기가 되게 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게 이제 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핀을 세우는 것도 힘들고, 피치가 작아지면 또 핀도 가늘어지고 핀도 휘어지고 해서 지금 LGA 탭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LGA는 그냥 패드만 형성을 하고, 물론 이제 패드도 점점 피치가 작아지면서 뭐 캐파시턴스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기판 쪽에는 패드만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핀은 반대로 저 소켓 쪽에 있어가지고 찰칵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핀이 올라와서 접촉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BGA가 있습니다. 뭐 작은 칩 CSP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GPU, 칩셋,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 등 상당한 범위를 지금 좀 BGA가 점점 차지를 하고 있고요. 뭐니뭐니 해도 제일 큰 장점은 핀 수를 제일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LGA하고 비교해서 피치로는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한번 칩을 실장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갈아낀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립칩 내는 이렇게 PGA, LGA, BGA 타입이 있는데, 오늘은 플립칩 BGA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도 뭐 깜짝 놀랄 정도로 플립칩 BGA, 특히 고성능 기판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보게 되면은 반도체나 패키지보다도 한두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만 봐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이엔드 제품군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최근에 뭐 비대면, 뭐 언택트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뭐 서버, 클라우드, AI,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술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플립칩 BGA에서는 역시 이제 퍼포먼스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반해서 또 코스트도 증가하고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장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주요한 뭐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자이언트 그 하이테크 기업들이 자사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칩을 다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나 오사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판도 직접 수급을 해가지고 반도체 패키지를 만들어서 자기들 서버나 클라우드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제일 큰 이유는 자기들만의 스펙을 가지고 만들겠다. GPU라든지 CPU 서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 AMD, 뭐 인텔이 상당히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서버 같은 경우는 SRAM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 뭐 클라우드에는 뭐 그 부분을 줄이고 뭐 다른 기능을 더 넣고 싶다 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칩을 더 구입을 해야 되고 서버 칩은 또 가격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스텀 메이드 칩을 만들고 싶다. 또 하나는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경우는 자사의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결국에는 뭐 효율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은 칩 쇼티지, 그 다음에 패키지 쇼티지에 대비해서 직접 공급처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칩을 수급하겠다. 이런 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M1이라고 하는 칩은 벌써 양산하고 있죠. 그 다음에 M1X라고 해서 뭐 예고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바이두 이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기존에 있던 칩 디자인 하우스를 인수를 해가지고 자사 칩을 설계하고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KLA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소형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패키지라든지 이런 팬아웃 기술이 앞으로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는 리드 프레임이 주로 사용되었던 모바일 RF 칩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오토모티브 관련도 고성능화에 따라가지고 이제는 프리칩으로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고성능 GPU, 서버, ASIC, FPCB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리치 BGA 형태로 가면서 2.1D, 2.3D, 2.5D 여러 가지 패키지가 다양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1, 2.3, 2.5D, 그 다음에 3D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5D는 16분 인터포저로 사용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2.ND 중에서 사실 뭐 EMIB 같은 경우는 칩 안에 실리콘 브릿지를 삽입하는데 이거는 실제 뭐 2. 몇 D로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2.ND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 고객에 따라서 2.5D로 분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S4 같은 경우는 기판 회사입니다. RDL 인터포저를 패치 형식으로 만들어서 기판에 붙여가지고 하는 컨셉도 내놓고 있고 오래전부터 이러한 RDL을 기판에 직접 형성하는 2.1D 기술도 있습니다. 또 다이스타워라고 하는 3D가 있습니다. 기판의 트렌드를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 노트 PC, 이제 고성능 PC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뭐 어차피 이제 모빌리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판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 다음에 미세효과가 적용되는데 얇아지지만은 폼팩터 X, Y는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면적으로는 막 두 배 이상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층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X, Y, Z가 전부 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서버 뭐 대부분 50바디, 60바디가 주력이었는데 이제는 뭐 70바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 뭐 85바디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5D 같은 경우 또 뭐 70바디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범프 수도 예전에 뭐 만 개에서 지금 8만 개까지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대용화, 다층화, 여러 가지 칩이 한 번에 들어가는 그런 헤트로지니어스 패키지화 이런 부분이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떤 부분을 도전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 모든 게 그 IO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호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IO 솔루션으로 하나 귀결되고요. 또 하나는 트랜지스터가 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5나노, 3나노 이렇게 적용을 해도 절대적인 트랜지스터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판도 크기 때문에 이 파워를 딜리버리 하는데 여러 가지 누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 인테그리티의 특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스트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판도 85바디 커지죠. 그 다음에 층수도 뭐 옛날에는 16층, 막 18층, 요즘에는 평균 20층인데 22층도 되고 어떤 고객은 24층까지도 뭐 요구를 하는 고객도 있는데 플리치 BJ를 뭐 플리치 BJ 플러스 HDI 기판으로 나눠가지고 코스를 전체적으로 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